아, 네, 안녕하세요. 손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희진입니다. 뭐 오늘 처음 찍는데 대단히 어색하고 네, 뭐 앞으로 어떻게 컨셉 잡아갈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은 손솔의 도파민 수다입니다. 도파민 고자극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이야기를 좀 도파민 있게 전달해보자 라는 취지고 저희가 잘 이야기하면 많이 들어주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좋아요. 그럼 이제 수다를 떨어볼까요? 그래 볼까요? 좋아, 좋아. 저는 되게 오랜만에 뵈가지고 혹시 요즘 그 선거 이후에 뭐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백수야. 지금 백수고요. 선거 끝나고 한 20일? 20일 정도 지났고 사실 선거 끝나고 막 폭풍처럼 몰아치다가 이렇게 썰물 빠져서 이렇게 싹 공백인 시기입니다. 끝나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했었던 일은 밀린 빨래하기. 너무 중요하다. 선거 기간에는 빨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달리기 때문에 밀린 빨래를 끝내야 된다. 오. 그럼 선거 혹시 기간 동안에 입기 싫었던 옷 다시 한번 더 입은 적 있나요? 그런 걸 산에도 한번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은 애매모호한 시기. 제가 21살부터 29살까지 진보정당 활동을 하다가 고지를 앞두고 어렵게 된 상황이지만 민주연합은 이제 민주당과의 합당이나 이런 과정을 또 거치고 있고 제가 원래 있었던 진보당도 당직 선거나 이제 대표단도 또 바뀌는 시즌이어서 양쪽의 연합의 약간 연결다리 같은 느낌이지만 양쪽 다 지금 다 정비를 하고 있는 시기라 그리고 지금 시즌은 낙선자한테는 관심이 없는 시즌이다. 아직 관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시기를 애매하게 계속 보내려면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보낼 수도 있고 이 시기에 완전 아싸리 논다 이런 시기가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양쪽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제가 21살부터 29살까지 뭘 했다면 이제 30대를 목전에 두고 30대의 정치를 어떻게 그릴지를 많이 고민하는 시기여서 여기저기 사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놀아라? 놀으세요. 일단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놀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갔다 올까? 홍콩을 갔다 올까? 중국 비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근데 이렇게 좀 길게 있을 타이밍엔 유럽을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었나? 하여튼 인생의 진리.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뭐 하고 보냈다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5월, 6월까지는 저도 정비를 하고 이제 향후에 뭘 할지도 고민을 하고 하면서 알차게 놀면서 선거 때 바쁘게 지냈으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들을 하고 있다. 빨래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대학생의 방학 시즌이 온 거죠. 너무 달콤했던 기억들이 막 지금 그렇게 달콤할 것 같진 않은데 1학기와 2학기 사이의 방학 시즌 마이너스 된 그런 뭐랄까요 재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초에 없었지만 선거로 네. 인해 더 마이너스가 돼버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친구로서 너무 걱정되는. 사실 선거 때는 지역 후보들이 진짜 돈을 많이 쓰고 사무실 구해야 되고 유세차 돌려야 되고 현수막 걸어야 되고 서대문에서 출마를 준비를 했다가 비례를 하게 된 거여서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기간이 있어요. 12월부터 한 2월까지 서대문구 기탁금도 냈었거든요. 예비후보 기탁금이랑 사무실이랑 해서 그 지역후보를 등록했던 게 있어서 예산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선관위 서대문 예비후보로 활동했을 때 쓴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실이랑 뭐 현수막이랑 그건 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걸 한 차례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비례로 가니까 이렇게 양쪽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을 두 배로 하는 지역후보들이 보통 선거 때 돈을 많이 쓰고 이제 비례는 후보 한 명 한 명의 선거라기보다는 그 당의 선거이기 때문에 당에서 돈을 많이 쓰고 이제 보전도 당으로 받는 공보물 자체도 다 당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역후보
후보님들만큼의 개인적인 부담은 크지는 않았죠. 저는 이제 진보당에서 민주연합으로 이렇게 연합으로 했다 보니까 저는 파란색 옷이 없었거든요. 어, 파란색 옷을 막 급하게 사서 헤매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어디 후보다가 보여야 아, 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래서 당들의 색깔이 정말 중요하고 저 사실 진보당 할 때도 하늘색 옷을 그렇게 샀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하늘색 옷을 샀는데 잘 어울리지도 않는 하늘색이었는데 저는 원톤이라 그런 하늘색은 맞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파란색 옷을 또 다시 사야 됐기 때문에 세팅하는 기본 돈들이나 이제 또 전국적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지역 후보는 딱 자기 동네에 있으면 되는데 저 그런데 드는 이제 교통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었죠. 근데 이거를 또 정산한다고 어디서 해결될 것도 없기 때문에 정리만 해놓고 그냥 마이너스 차곡차곡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어. 플러스는 없고 썼네 앞으로 뭘 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나한테 맡긴다. 미래의 손소를 위해서 지금 좀 잘 쉬고 놀고 고민하고 간간이 책 읽고 읽을까? 네,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선거가 어쨌든 이제 작은 정당에서도 이제 진보당 후보들은 보전을 받냐 안 받냐가 정말 큰 하나의 기점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되게 많은 지역에서 연합으로 단일화를 하고 했기 때문에 보전을 당연히 넘는 퍼센테이지가 나온 곳들이 많이 있죠. 보전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거 그냥 온전히 그 후보와 그 선본의 몫이 되는 거여서 이번에 오히려 본선에 나가신 분들이 아니라 당내 경선을 하셨던 분들 그거는 이제 선거의 법에 따른 보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개인 부담을 하시는 거여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사실 요 본 문제가 청년들이 정치를 지속하게 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이 된다. 맞죠. 근데 이번에 기탁금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20대 후보거든요. 29살로. 20대 그렇죠. 후보가 기탁금을 50%만 내면 돼요. 아, 근데 이게 할인을 받아서 20대랑 30대가 다르고 그러니까 30대는 얼마나? 장애인과 20대는 50%고 아. 30대는 75%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이제 다 내는 제가 2020년부터 선거를 나갔는데 근데 요게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가 싶더라고요. 아 뭔가 기탁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문턱이 낮아지고 이후에 더 많은 청년들이 하기에 도움이 되겠다. 출마 연령도 만 18세가 됐으니까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에는 20대 초반 맞나요? 아 그때는 아니에요. 아, 저 만으로 23? 아 초반 지금 만 23? 저 만 23. 네, 그럼 2년 후에는 만 25이시죠. 맞아. 20대들이 많이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뭐 국회의원 바로 시장 이런 거 되는 거 보다는 그 지방 의회에서 뭐 인턴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정치의 루트를 따라서 성장하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2년 후 지방선거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기탁금이나 친구니까 선거를 치르면서 돈을 정말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구나를 실감을 하는데 그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청년들이 정치에 뭔가 도전하거나 시도를 해볼까라고 마음먹게 하는 것조차도 많이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 저 월세 사는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400만 원 대출을 받는데도 은행을 다섯 군데를 돌았어요. 여기 가면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맞아, 그냥 평범한 20대 청년들은 집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400만 원 구하는 데에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그 은행들에서 거절을 당하면서 다른 데 가보세요. 우리는 몰라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지, 해야 되나? 집인데. 해야지 집인데. 그래서 너무 약간 좀 굴욕적인 그런 감정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정치를 할 때 그러면 아 내가 뭘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먹기도 전에 근데 나 2천만 원 있나? 천만 원 있나? 를 생각했을 때 사실 2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막 목돈 있는 사람들이 많 그렇지 않잖아요. 없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끼케아 대출받는 거 카카오 비상금 대출 이런 건데 그런 건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큰 걸림돌이 되고 치르고 나서도 언젠간 내가 살면서 갚아 나가겠지 언젠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참 맞죠. 그냥 빚이 되는 거 감당하고 하는 거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또는 마이너스로밖에 없는데 이제 기탁금 자체는 돈이 큰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선거사무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부동산 문제랑 그냥
같아지는 거라 가지고 사무실 돈이 제일 많이 들죠. 사무실은 또 그냥 집이랑 다르게 더 비싸게 받고 이러진 않아요? 이게 선거용 사무실은 그냥 일반 사무실 구하듯이 뭐 1년 하겠습니다, 2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3개월, 4개월 이렇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부동산 선생님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선거 시즌이 되면 연락이 온다. 여기가 좋은 목이다. 어디 어디가 현수막 달기 좋은 곳이다. 먼저 연락을 해야 그나마 뭐 해볼 수 있는데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네트워크에서는 너 이 정도면은 안 돼. 나는 다른 후보한테 더 많이 받을 거야. 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아니 저 자리 내가 먼저 연락했고 저 자리 정말 너무 좋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절반만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그 시즌에 그 장소에 그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위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올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구의원 선거 나갔어요. 때 해달라고 했는데 아 우리는 선거에 낼 생각이 없다 안 되겠거니 하고 이제 다른 데를 구했는데 본선 때는 거의 걸린 거야. 우리한테 절대 선거 관련된 건 안 한다고 했으면서 그 지역은 또 그래서 뭐 건물주 마음이니까 사실 이제 돈 문제도 그렇지만 그냥 사무실 구할 때도 사실 그 동네에 있는 이미 구성된 네트워크에 문을 두드릴 수 있냐 그게 이제 초심자로서는 정말 너무 어려운 뚫기 어려운 장벽 한두 군데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어렵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되게 이직 많이 하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진짜 길게 다닌 게 1년 반, 2년 요 정도로 해서 이직 텀이 굉장히 짧은데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가 되게 관건이 되는데 푹 쉬거나 아니면 이제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어떻게 해서 더 좋은 데로 이렇게 면접 보러 다니고 뛰어넘어서 더 좋은 회사로 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건데 여기는 그러면 이제 약간 휴식 이직을 시도했고 저는 시도를 했으나 문을 두드렸으나 이직을 준비하는 단계라기보다 이직을 시도했는데 이게 좀 결과가 어렵게 된 거죠. 예상과 다르게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음 이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 지금은 일단 휴식 저의 컨텐츠를 뭘로 가져갈까를 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 요즘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콘텐츠 중에 관심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하여튼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어제 제가 심리학과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계속 관심이 MBTI 싫어하시는 분 MBTI 싫어해요. 그거는 기가 막히게 극치 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배우거든 MBTI를 어떻게 배워요? 이건 이상하다라고 배워요. 심리학과여가지고 원래 뭔가 더 공부를 하게 되거나 하면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해볼까는 원래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요새 그 자살률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나라를 구하려면 자살률을 낮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뭐 활동을 좀 해볼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한쪽은 제가 원래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 너무 더울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더워. 매년 더 더워지고 최고치 계속 맞아. 올해 너무 더울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표가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대요. 원래 그 평균의 구간이 있는데 올해는 이거를 이제 넘어서는 지표들이 많이 나는. 근데 하여튼 그 기후 쪽으로도 계속 좀 해볼까. 근데 지금 계속 조언을 듣는 시기여서 뭐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면 또 그게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그 자살률도 그렇고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것들도 원래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점점 내려오고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도 더 문제라 그러더라고. 전 세계적으로는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래요. 우리나라랑 미국 빼고 모든 나라에서 자살과 관련된 정책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만 예외다. 근데 거기서 특이할 만한 곳이 일본인데 일본이 10년 동안 자살률 30%를 줄였대요. 국가 정책을 해서. 그래서 예산과 이런 걸 투자를 하면은 자살은 진짜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된 건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는 나라인 거지. 너가 힘든 건 너 때문이야. 살아남아라. 너 나가서 살아남아라. 이런 나라니까 자살도 그냥 뭐 유약해서
이겨내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사지로 몰아넣는 거고 그 한참 일본 우울하다고 했을 때 1990년부터 2000년 이 사이에 뭐 히키코모리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얘기 한참 했을 때가 우리나라보다 일본 자살률이 높았던 때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역전을 해서 1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국가 정책을 하면은 자살률은 줄일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일본은 그러면 정부 예산을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저희 정확하게 이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자살 위기라고 해야 되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다라는 그 연락망을 만드는 거. 실제로 병원 치료를 연계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지 않고 자살하는 비율이 높은 거지. 뭐 그러니까 상담이나 이런 단 한 번에 무언가 연계된 게 없이 바로 자살 시도를 해버리는 그 비율이 세계적으로 되게 높다고.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병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일단. 근데 이게 진짜 그 청년 고독사 다루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도 작년 재작년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댓글 보면 전부 너무 유약하다 나약하다 약간 중소기업이라도 일단 취직을 해서 돈부터 벌어라 약간 이런 얘기들 진짜 많고 그리고 그런 한편 저도 이제 교육 관련된 뭐 이런 활동들을 최근에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서 근데 저만 20대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아 그렇겠지 네네 그렇겠지. 저만 20대인데 그러면 막 물어봐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 이 결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아이를 안 낳는 것에 대해서 그래? 이제 남는 시간들을 물어보면 이제 듣는데 아 이런 게 궁금하구나 근데 약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그 질문을 들으면 약간 지금 20대들은 죽고 있는데 약간 태어나는 애들한테만 약간 관심 있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었어 그리고 청년 고독사 다큐를 봤는데 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 좋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쉬는 동안 건실한 고민들을 막 그러니까 방만한 삶이란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근데 뭔가 재학생 방학이다 아니면 이제 좀 이직을 앞두고 약간 쉬는 시간에 하루를 산다라고 하면 보통은 약간 좀 한 12시쯤 늦지막히 일어나서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넷플릭스 하나 보고 낮밤 바뀐 생활도 하고 약간 요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재학생들도 방학 때 한가하게 못 살아요 오, 알바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군요 아 눈물의 여왕 마지막 화 봤고요 눈물의 여왕을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안 봤는데 저 머리 자르러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디자이너 쌤이 저의 약간 아 요즘 뭐가 유행인지를 판단하는 척도 중에 하나인데 머리를 자를 때 눈물의 여왕이 그렇게 재밌다고 자기 밤새서 새벽 4시까지 다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TVN 시청률 1위 찍었대요 근데 내용은 개연성은 없어 아 그래요? 전 쇼츠만 봐가지고 와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쇼츠로 봐야 재밌어 왜냐면 그 비주얼이 너무 그 배우들의 비주얼 합이 너무 케미가 좋다 그리고 연기 차력쇼를 한다고요 맞아, 맞아. 앞뒤 설정을 다 따지고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돼서 그런 거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30분 요약 이런 걸로 봐야 돼 쇼츠로 보면 정말 재밌고 그냥 예뻐요 예쁘고 그냥 멋지고 연기 진짜 잘하고 정말 이상한 대사를 가지고 연기를 해도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사람들의 연기 차력쇼 그런 거 봤습니다 근데 진짜 자살 관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언니가 왜냐면 요즘 그렇게 정신건강 이렇게 가버리니까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 마음 근육 맞아 맞아 그렇게만 가고 있는데 체력과 그냥 내가 나약하기만 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렇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것도 엄청 같이 있는데 그런 걸 언니가 연구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뭐 우울감이 큰 것 같아 해서 병원에 가는 그 빈도도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건 어쨌든 개인적인 차원의 치료고 자기가 우울한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미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은 밖에서 뭔가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런 것도 있고 대만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약간 쪽방촌 고립된 가구들이 많은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막 토론했는데 뭐 데이터로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하다가 다 필요 없고 매일 아침에 가서 문을 두드리자 해결 방법이었어 그래서 모든 집에 가서 살아 계시는지 오늘 밥 드셨는지 다 공무원들이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고독사를 줄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이거 기사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단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을 일단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공무원도 가로문제 심각해지 맞아 아니 너무 일이 막 몰리고 이러니까 왜냐면 제 친구도 이번에 공무원 임용이 돼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약간 너무 내가 생각했던 직종도 아니고 맞아. 인간관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바라고 들어갔는데
그 퇴사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2030 공무원들 그래서 퇴사 비율이 되게 높아졌고 원래 선생님이랑 공무원이 짱이다. 중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더 그게 커졌고 선생님과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다가 2010년대까지도 되게 맞아. 그리고 우리가 대학 그 한참 다닐 때 그 공무원 붐이 엄청 셌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과 공무원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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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이 실제로 선생님과 공무원이 됐을 때 너무 실망하고 너무 힘들고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러 가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는 그 기후동행 카드도 저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하나씩 꺼내들어요. 기후동행 카드를 이거 되게 까다로워요. 이거 쉽지 않아.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뭐 등록하고 그 시작 일자도 설정을 해야 되고 충전 방법도 두 가지고 또 구간도 뭐 이미 정해진 구간에서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카드 사서 충전해서 찍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걸 내가 복지 혜택을 받고 기후동행 카드를 쓰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내가 이 몇천 원 아끼자고 몇만 원 아끼자고 이걸 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 노력이 들어가야 이게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복지는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계속 자살률이 올라가고 이게 꺾이지 않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기후동행 카드도 진짜 웃긴 게 이게 이름이 기후동행인데 교통비 올린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학생회 활동할 때여가지고 반대하는 막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그 교통비 올리고 나서 바로 기후동행 카드 만들어 사실 이거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 많이 찍고 기후동행이라고 이름 붙인 게 재밌습니다. 모순적이다. 동행하신 플라스틱 동행 카드다. 아 그리고 저한테 지금 중요하게 있는 하나의 문제는 8월에 이사 가야 돼요. 왜요? 네, 중기청 대출받은 집 아니에요? 중기청으로 4년 살았고 전환을 해서 연장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그때 전세 대출을 반환을 했고 제가 선거 기간에 이사를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또 대출이 뭐가 되는지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나는 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하고 진짜 요즘에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도 채널에서 막 저도 전세 사기 저도 전세 사기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번에 저희 학교 근처에 동대문구에서도 전세 사기 문제 터져가지고 그 외대 맞아.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하고 있는 단체에서 간담회를 만들어가지고 띄웠는데 그거 신청자 기준으로는 경희대생이 더 많기는 해요. 외대랑 경희대 사이 건물 하나랑 그리고 회기 쪽에 아예 건물 하나랑 뭐 그리고 그 근처에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 봤을 때 그 동대문구에 어쨌든 경희대랑 외대가 크게 있는데 외대 학생들은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자기가 이걸 뭔가 구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그분들은 그래, 어쨌든 일정 기간 살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도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았고 전세 사기가 진짜 열심히 알아봐도 당하는 게 이게 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게 핵심인데 낙선하신 원희룡 전 장관님의 그 워딩 때문에 이거 다 개인적인 범죄다. 이거 너 잘못이야. 피해자들이 좀 멍청하거나 덜 알아봐서 생긴 문제야. 라는 그것이 지금 정부의 기조이니까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이게 다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제일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맞아, 왜 맞아. 피해를 당했고 나는 어떤 브로커가 어떻게 해서 나를 등쳐먹었는지 나는 어느 정도의 억울한 피해자인지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한 싸움을 몇 개월을 하는데 피해자 인정을 받고 나서도 피해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돼가지고 또 뭐가 또 다 돈이 다르고 이 일련의 과정을 피해자들 계속 대출을 또 끼어져 있는 상황에서 버텨야 되는 거 이게 진짜 너무 몇 번을 괴롭히는 상황인지 모르겠고 근데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도와주지 않는다 일단은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나처럼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일을 정말 정말 잘 모르고 겪었더라도 도움을 구할 게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안심을 할 텐데 사실 보증보험 같은 게 그런 맥락이지만 보증보험을 들어도 이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너무 불안한 거고 근데 제가 이제 피해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해야 될 거 되게 많은데 중요한 게 특별법이라서 이게 시한이 있어요. 언제까지만
이 법이 유효한 거야. 지금 사건에 있는 사람들도 이 2년 안에 내가 피해자로 인정받고 구제받기까지 가능할까? 확신할 수 없어서 특별법 자체를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특별법을 연장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못 벌어지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영수회담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어떠한 메아리도 없었다. 어쨌든 이거는 시간을 늦춘다고 해결 뭐 논의가 더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냥 사람들 구해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빨리 돼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동대문에서도 터지고 나니까 학교랑 이제 시, 구 이런 데서도 뭔가 조금 같이 이런 거 지원을 하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아직 구체화돼서 뭐가 나오진 않았는데 어떤 것들 고민하고 계시는지 물어봤더니 시에서는 무슨 메타버스 어쩌구를 한다고. 메타버스 좀 하는데? 네? 메타버스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정말. 아직 코로나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전 세상이 피해가 시작해서. 발생했는데 메타버스? 그리고 약간 뭔가 좀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법률적으로 상담해주는? 근데 아까 특별법 얘기 나온 것처럼 지금 있는 법이나 제도나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있는 법체계 안에서만 상담해주는 게 되게 한계가 많겠다는 게 엄청 예상이 가가지고 피해자분들이랑 같이 좀 당사자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중요해지겠구나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제 일평생에 쓸 수 있는 중기청은 다 쓴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생에 4년만 쓸 수 있는 게 중기청입니다. 박하다. 네, 4년만 쓸 수 있고 이제 끝났어요. 4년 만에 내 집 마련 어떡해. 4년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몸을 뉘일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되는 저의 쉬는 기간에 제일 중요한 미션. 일이 많은데요? 쉬는 타임이 아닌데요? 쉬는 게 맞나? 출근만 안 할 뿐이 지금 자살 문제도 고민하고 지금 전세 사기도 그렇고 소득은 없는데 일은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니까 배고파가지고 저 계속 배에서 사실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마이크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마이크를 가려야 되나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네. 집을 구해야 된다까지 5월에는 이제 23대죠 이제? 국회가? 22대. 22대. 아 22대. 아 내가 22대 본인이 지금 안 들어갔다고 건너 뛰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22대가 이제 원구성이 되고 스타트를 하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되게 독특한 위치에 연합을 같이 해서 진보당 출신이고 또 민주연합 민주당에 들어가지만 우리 비례 후보님들이 당선되신 분들이 의원실 문을 활짝 열어놓을 테니 언제든 오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력해야 되는 게 있으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일단 14명은 있다. 그래서 그런 저의 독특한 위치를 어떻게 활용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고 청년 대학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저밖에 없겠다. 이건 이제 재밌게 이야기한 거지만 나름의 책임감도 있어서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도움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맛있는 걸 일단 먹으러 갑시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우리 수다 타임이 이렇게 계속 방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선설 도파민 1회로 중단 이렇게 안 되네. 도파민이 계속 나와야 도파민이 되는데. 도파민이 계속 나와야 이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음에 도파민 수다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